Hello, hi. Let me get. (웃음) 진짜 맛있는 저녁 먹었어요. 좀 일찍 예약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4시 반에 예약을 했습니다. 4시 반에 오픈이었어요. 그렇죠. 점심 끝나고 저녁 첫 타임이 4시 반인데 네. 4시 반에 오픈. 되게 뭐 저희가 찾아갈 때는 그 집 오픈하자마자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안을 좀 찍더라도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찍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 시간에 예약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4시 반은 그래도 시간이 나더라고요. 네, 한 자리 있었어요. 오직 한 자리. 그러니까요. 네. 여기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익사이팅한 게 네. 넷플릭스에서 참 TV로만 뵀던 네. 티모시 아저씨를 네. 직관했습니다. 아니 진짜 레스토랑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본인의 레스토랑이니까 나와 계시겠지만 처음 오픈하기 전부터 준비하시면서 하루 종일 저희가 있는 시간 내내 계시는 모습 봤을 때 아 책임지고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뭐 이 옵티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티모시 아저씨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그 명성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개는 뭐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는 다른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아니면 주방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그러니까. 수 있는데 여기가 오픈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그 주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주방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그 주방을 지나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 그 오픈 주방 안에서 그것을 멀리서 셰프가 관리하면서 운영되는 식당이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티모시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 테이블로 오시더라고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네,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할까 가서 인사를 할까 뭐 욕심이 있었죠. 이왕이면 네. 악수 한번 하고 싶은. 그런데 아니 이분께서 갑자기 뒤쪽에서 나오시더니 거죠. 저희 테이블로 그냥 바로 직진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음식이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바로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겠냐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근쾌히 테이블마다 그렇게 신경 쓰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어요? 네. 책임감 있는 모습? 근데 그거는 네. 테이블마다는 아니었고 저희 테이블만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저희 테이블만 오셔갖고는 물어보시고는 그리고 사진 찍어주시고 다시 이제 일 보시러 뒤쪽으로 가셨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저분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갑자기 이런 팬 서비스를.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게나. 저희 문어 요리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라비올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옥수수가 들어있는 요리 먹었는데 맛있었고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트라이팁, 스테이크를 요리한 그런 이제 메리네이트에 있는 그런 요리를 먹었는데 세 가지 요리 다 만족스러웠고요.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뻐요. 그 넓은 공간이 예뻐요. 요 자리에서도 예쁘고 저 자리에서도 예쁘고 어떤 자리에 앉으셔도 참 근사할 만한 그 공간 구성이 참 좋았고 특별한 날 가시기에도 괜찮지만 그냥 집에 가시다가 오늘은 조금 기분이 괜찮아 혹은 기분이 울적했을 때 잠깐 들리시기에 너무 괜찮은 공간으로 공간이 예뻤어요. 네, 특별히 손님들이 들어오셔부터는 바부터 찾더라고요. 4시 반부터 네. 그냥 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는데 이제 미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드실 때는 살짝 좀 달거나 짜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또 이분들의 식성이니까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간이 좀 세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아니 근데 거기 난도 있고 사워도 빵도 있잖아요. 같이 드시면, 같이 드시면 네. 괜찮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아무래도 이제 옵티움이 그 브로드 파운데이션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운영을 네.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로드 뮤지엄에 오시게 되면은 식사는 저쪽에 옵티움 가서 하시면 네. 아, 또 티모시 아저씨가 우리한테 사진 한 장 찍었다고 홍보하네요. 아니 그것보다 그 레스토랑 안에 분위기도 너무 예쁘고 좋았지만 그리고 또 음식도 맛있었지만 서비스가 참 좋았던 게 직원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서비스가 아주 완벽한 친절한 교육된 분위기라는 거 레스토랑에서 내가 대접받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었던 네. 교육된 공간이었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메인 디시 나오기 전에 사실 저희가 뭐 접시를 갖다가
지저분하게 쓴 것도 아닌데 네. 바로 그냥 다시 리세팅 해주시더라고요. 고급 식당에서 뭐 세팅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그 수건 같은 거 신경 쓰는 것처럼 앞에 앞 테이블 보 같은 거 신경 쓰는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는 디테일이 있는 교육받은 공간이었어요.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가시면 만족할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음식이 근사하니까 기분 좋고 또 풍경이 좋잖아요. 분위기 있는 낮 시간은 낮 시간, 해가 있는 시간 동안도 좋고 아마 어두컴컴해지고 야경이 있는 그 시간도 다운타운의 야경을 즐기실 수 있기에 아주 근사할 겁니다. 티모시 아저씨가 자꾸 티모시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어요? 갑자기 사진 한 장 찍었다고? LA의 그 참 네.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네. 네, 플렌치 런드리를 그만두고 LA로 아, 와서 네. 만든 게 오티움이잖아요. 네. 네. 라틴어로 아마 이게 레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여가 시간을 즐길 때 오티움이 여러분에게 또 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티모시 아저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주신 거로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어휴, 감사하네. 아니, 스승이 일단 미국 에서 가장 미슐랭 스타를 많이 받은 셰프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네, 셰프의 최고의 셰프죠. 제자가 여기서 LA에서 이런 레스토랑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근사한 날 한번 가보시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근사한 날 아니더라도 내가 기분 내고 싶은 날은 쓰셔야죠. 오셔야죠. 와서 기분껏 즐기시기를. 야, 사진 한 장 찍어줬다고 이렇게까지. 진짜 예뻐서 그런 거예요. 예쁩니다. 맛있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켈리 남녀 오티움 레스토랑 앞에서. 아니야,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